최소한 8월 전월세 대란을 막기 위한 법 개정만큼이라도 참여해 주실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호소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법이 오는 8월로 시행 2년을 맞습니다. 고금리가 본격화하면서 월세가 늘어나는 현상은 가속화하고 있고 그만큼 전월세 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임대차 시장 안정이 핵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치지 않고 상생을 통해 주거 안정을 꾀하자는 내용입니다. 임차인의 월세 세액 공제율과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를 바꾸려면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해법은 임대차 3법을 손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8월 전월세 대란을 막기 위한 법 개정만큼이라도 참여해 주실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호소합니다.